안녕하세요. 네오테크 이준명 대표입니다. 실력 있는 차쟁이들의 기업 네오테크 본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버홀이라든지 브레이크 작업이라든지 작업 시간이 길기 때문에 대기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고객 휴게실을 준비를 해놨는데요. 긴 시간이니만큼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고객분들께서 편안하게 누리고 가실 수 있게 제가 이용 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게 공간 안에서는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주력 제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선반에는 저희가 레이스에 참여하면서 수상한 트로피들,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네오테크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굿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서는 네오테크의 시그니처인 서스펜션 제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자는 발을 얹을 수 있는 스툴과 그리고 의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 이 스툴을 쓰실 때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을 얹어주시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이렇게 리클라인 기능이 있는 의자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쉬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명품 서스펜션 네오테크에서는 안마의자계의 명품으로 불리는 바디프렌드 팬텀 모델을 준비해놨습니다. 안마의자를 이용하실 때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계시다면 끼일 수가 있으니까 외투는 꼭 뒤에 보이는 옷걸이에 걸어두시고 이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앉으셔가지고 리모컨을 들어주시고요. 전원 버튼부터 먼저 눌러줍니다. 자, 안마가 진행 중이거나 혹은 끝났을 때, 끄실 때가 가장 중요한데요. 다시 리모컨을 들어가지고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안마 의자가 원위치로 이동됩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때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로 해서 예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안마 의자가 경고음과 함께 원위치로 이동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보통 이쯤 되면은 일어나는데요.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 이 뒤편에는요, 저희가 음료랑 다과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안에 음료나 다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작업자한테 말해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음료와 다과를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고객 휴게실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더 필요하신 점이 있거나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직원들에게 언제나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고객분들이 더 편안하게 정비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네오테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